선생님, 세 번째야? 네. 어머,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치면 되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무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얼굴만 계속 보다가 얘기해줄게. 네. 자, 참 저는 전에 그래도 보는 건 할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나는 할아버지신이에요. 네.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아, 네. 30년 됐고, 두를 보실 적에. 근데, 할아버지랜다. 왜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살아? 어? 왜 이렇게, 몰라, 난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아? 뭘 그렇게 지키고 싶어? 어? 뭘 그렇게 착을 가져? 먹고 논 사람도 아니야. 그치? 네. 할아버지가 당신 나이 17, 18은 학교를 다니는 나이인데 그때서부터 깨가 들으면서부터 해갖고 자기는 있잖아. 4대 육신을 움직이고 살았대. 그러냐 안 그러냐? 네. 불쌍하다. 어? 불쌍하다. 가련하다. 뭐냐? 평생을 잘 믿고 잘하고 살 줄 알았는데 진흙탕 싸움에서 이혼했어? 네. 소송에서 이혼했어? 아니요. 근데 있잖아. 네. 어쨌든 뭔가 모르게 네. 이혼하는데 뭐 안녕 빠이빠이 이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싸움박질은 다 왔어. 자, 그런데 잘 헤어졌대. 네. 그런데 남자 없어. 네. 팔자에 남자 없어. 2번, 3번을 남자를 만나도 내 남자는 없어. 지금 남자 같지 않는 놈을 만났잖아. 12가지 편덕을 더부리고 앉아있잖아. 거짓말은 또 왜 이렇게 잘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얘 있잖아. 딴 여자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네, 안 해봤어. 뭔가 있잖아. 꼭 뭐 여자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 늦게 오고 어디 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믿음성이 좀 없어. 그러니까 지한테도 뭐 딴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지만은 돈 없는데 누가 붙어? 돈 있으면 아마 딴 데로 갔을 거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돈 있으면 딴 데로 갔을 거라고. 아, 네.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 아, 전 좋더라고요. 뭐가 좋아? 어디가 좋아? 남자로 좋은 거지? 남자로 좋고 또 불쌍해서. 걔, 그것도 당신이 더 불쌍해. 그 둘이 잘 되고 싶어?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헛소리를 해? 안 된대, 할아버지가. 네. 안 되는 일을 강제로 그러지 마,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 챙겨주는 사람이 뭐야? 자식도 챙겨야지, 애기도 챙겨야지, 누구도 챙겨야지. 네. 아, 자기랑 배가 굶고 다니면서 누구를 맨날 이렇게 챙겨주고 다녀. 몸에 수술 안 했어? 했어요. 그렇지. 네. 천하 없어도 수술은. 다리야, 허리야, 어디야? 오장육부야? 자궁척추 수술하고요. 자궁척추라는 것은? 아, 척출. 그러니까 수술이지. 네. 그렇게 힘을 못 써, 지금. 네. 어? 힘을 못 쓰고, 무릎이나 이 관절 쪽에 지금 수술할 일이 없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렇지. 네. 천하 없어도, 지금 수술 직전까지는 내가 봤을 때 거의 다가갔는데, 네. 아직까지는 수술을 금방 해라 소리는 아직 안 나왔어. 아, 네. 그지? 네.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아파, 자기는. 네, 계단 오르내릴 때 지금 많이 아프고, 네, 움직일 때 지금 자꾸 부딪히는 생각이 네. 들어. 그래서 자꾸 부딪혀서 아프다 이러거든? 네. 그것도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요. 솔직한 걸 바라고 왔잖아. 네.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당신 속 썩어서 못 살아.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헤어져라 말하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내 네. 공개적으로 맨날 그래, 헤어져라 말아 잘 안 해. 그런데, 네. 네. 아닌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런데 올 때는 딱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잖아. 네. 헤어지래? 아, 네. 헤어지고 네. 자식도 웬수야 내가 봤을 때는 네. 뭐 이렇게 억시고 드신 년을 뒀어? 네. 눈치 봐요 제가. 아니 이해심이란 건 요만큼도 없어. 맞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 자식의 자식을 봐주고 있어? 네. 근데 봐줄 수가 안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런데 저는 안 봐주고 싶어. 안 봐주고 싶은데 네. 올해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는 봐줘야 될 것 같다 이런다. 아. 지금 당장 잡았대면 네. 딸하고 원수가 질 것 같으대. 아, 네. 그렇소 안 그렇소?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서서히 뛰어야지 네. 한꺼번에 갑자기 뛰는 건 걔가 미친년 널 때도 펄펄펄 뛴대.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라 이랬다. 어차피 봐준 거 네. 조금은 더 가라 이랬다. 네. 누구 돈 빌려준 거 있어? 없어요. 근데 돈 거래하지 마라 이랬다. 네. 없는 돈도 거래하면 안 되고 네. 뭔가가 문서를 정리를 해도 사실은 남는 게 많지는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돈 팔아가지고 네. 괜히 잘못 들고 흔들지 말라는 소리도 돼. 아, 네. 팔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네. 그거 잘못 들고 흔들면 지랄나겠다. 아, 그러니까 네. 올해 3, 4월, 9시월에 뭔가가 정리되는 해운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이게 9시월이 조금 난 것 같고 네, 너무 급하게 네. 팔으면 손재를 보는 것도 돈 네. 나갈수록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9시월이 넘어가서 내년 운으로 뭔가 네. 정리를 해야지. 작년부터 자꾸 팔으려고 신경을 쓰지만 잘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되는 운이야. 네. 보러 오기는 한두 번 나갔고 뭔가 계약이 안 된다 이래. 네. 그러니까 올해 9시월로 내년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아, 이런다. 네. 이거 답답하고 자 그렇게 봐야 되고 뭔지 모르게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에 자기도 화가 좀 제어가 좀 잘 안 돼. 네 화가 안 돼요. 아니 화가 나는 화가, 게 네네. 제어가 좀 잘 안 돼. 네, 다혈질이에요, 제가. 펄펄 뛰는 성격이 있어. 네. 그리고 무당기가 있어. 네. 들어봤지? 네, 꿈 할아버지가 네. 무당이래. 네. 너 무당해야 돼. 아, 근데 왜 이러고 돌아다녀? 무당한다면 이제 딸년이 지랄하겠지. 네, 네. 맞지? 네, 맞아. 누가 교회 다녀? 친정엄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교회 다니지 마 이런다. 아. 타내든지 말든지 그건 냅두고 네. 당신 팔자가 우리 같은 팔자야. 네. 그러니까 아기를 보는 거는 봐주더라도 한 번에 뛰면 딸년이 지랄하니까 아, 네. 올년엔 조금 봐주다가 서서히 뛰래. 네. 남자는 아니야. 네. 세 번 가도 안 돼. 아,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할아버지가 네 명까지 만나봤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깔린 게 지천에 깔린 게 남자지만 이 남자는 없다는 얘기야. 아, 네. 그리고 앉은 자리, 선 자리, 자기 팔자 속에 이 수술하라는 운이 많이 들었어. 네. 그래도 건강 하나 자부하고 살았지. 네, 맞아. 내가 봤을 때는 5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47까지는 건강 자부하고 살았어. 네. 아니나?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렸지, 3, 4년 사이로. 네. 그래서 마음이 막 우울하고 답답한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 마음 붙여가지고 좀 살아볼라 생각하니, 네.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땐 이혼을 했던 무슨 변동이 좀 있는 사람일 거야. 네, 그치? 맞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 정착이 안 되는 남자야. 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갖고 어떡할 거냐, 이런다. 아, 그러니까 네. 이 남자는 아니야. 혹여라도 지금 나이 먹어서 딴 사람을 생각한다면 좀 더 생각해봐. 이건 아니니까. 아, 네.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문서도 얼른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자기네 집에 하는 얘기가 네. 이 뭔가 조금 돌을 끼는 이게 험한데 산소를 써놓은 게 있지 않아? 저희 집 사는 집이요? 아니 산소를 조금 높은 산에 조금 험한데 산소를 써놓은 게 있어?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야? 네. 근데 화장한 조상이 많아. 아, 어? 네. 화장 그건 알지? 아내가 아니라 대답해봐. 있어 없어? 있어요. 화장한 조상이 전부 다 이게 불같이 불길이 치솟아 올라. 네. 그렇게 자기가 하를 제어를 못하고 열이 났다 하가 났다 울기 났다 불기 났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네. 조상 바람으로 봐야 돼. 지금 딸 하나. 아들은 없어? 아들 없어. 딸만. 그렇지. 아들은 없대 할아버지가. 네. 아들은 없는데 뱃속에서 지운 애가 있든지 뭔가 잘못된 애가 조금 하나 있다 이렇게 본다. 네. 그래 안 네. 그래? 세 명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 그 벌점도 있다고 봐야 돼. 아, 네. 그러니까 딸년 하나 있는 게 아들 면목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아주 나를 잡아 처먹으려 그래. 네. 때로는. 네. 그러니까 얘하고는 안 보고 안 듣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안 보고 안 듣고 살겠어. 그치? 네.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 이렇게 애기 봐주는 거고 뭐고 잘못 봐지 서로가 힘든 일이니까 네. 조금 떨어져 사는 것도 조금 방법이야. 네. 그러니까 덜 신경 쓰고 조금 살아라. 네. 그래서 얘를 띄워버리고서는 남자 따라서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네. 이도 저도 지금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집이라도 팔고서는 네. 멀리 어디로 도망가고 싶지. 네. 그치? 네. 마음 같아서는 자기 네. 있잖아. 외국도 가고 싶어. 네. 맞아요. 맞아요. 외국 가서 어디 숨어 살고 싶어. 네. 근데 그런 운이 있냐? 있다고도 봐도 돼.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성격이 자식이라 붙잡혀서 이래지만 좀 냉정한 성격도 있대. 예, 자기가 좀 예. 냉정한 성격이 있고 고집도 있어. 예. 한번 기다만 끼고 아니란 그런 성격도 예. 있어. 예. 자 그러니까 일단은 지나온 3년 고생 많이 했네. 네. 30년 전을 얘기할 게 아니고 네. 지나온 3년 속 많이 썩었어. 네, 그리고 딸을 위해서 돈 준 거 있어? 없어요. 그런데 집 팔고 이 관리 잘해. 집 팔고 달라 하더라고. 바로 그 얘기야. 네. 할아버지가 네. 돈을 홀딱 뺏기는 게 보여. 네. 근데 뺏기면 이제 뭐 먹고 살 거야. 네. 그거 말고는 네. 큰 돈이 있지는 않아. 맞아요. 없어요. 혹시 주식 같은 거예요? 없어요. 안 해.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하는 거 하지 마. 네. 예? 그런데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안 주고 살았지만은 고나마 그거를 그거 있는데 네. 그걸 지금 엿보는 거야. 네. 주지 마. 네. 주면 아주 인생 끝나는 거야. 아, 네. 어, 주지 말고 이제는 서로 두 번 다시 안 보고 살아라. 그거는 참 네. 비극적인 얘기지만 덜 보고 엄마가 냉정해야지 서로가 네. 잘 사는 일 같아. 어. 아, 네. 얘가 지금 뭐도 봐달라, 뭐도 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 네. 이제 하지 마. 어? 아. 딸이 지금 열목을 한대잖아. 네. 남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누구나 헛천지 말을 다 하고 네. 그냥 엄마를 치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 안 보고 살아야 돼. 나는 이처럼 마음 같아서 엄마 지금 어디 외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 근데 외국가 살려니까 기술이 있냐 돈이 있냐 안 그래? 뭔가 능력 있어야 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조금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이런다. 그리고 네. 집 팔아갖고 자식 주는 일은 하지 마. 네. 그랬다가는 엄마가 착살나는 거야 지금. 아, 네. 노후에 돈 없어서 이제 죽는다 소리 나오고 네. 아프고 병들고 틀어놓으면은 딸이 케어해 줄 것 같아? 안 해. 얘 냉정한 년이라. 네. 어.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있잖아. 남자들을 만나서도 뺏기는 일만 있었지 받은 도와, 것이 없어. 네, 도와주기만 응? 했어. 그러니까 내가 뺏기는 일만 네. 있었지 받은 것이 없어. 왜? 네. 당신 팔자 속에는 도둑놈이 뒤에 앉아있거든. 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더라도 다 훑어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탁 앉았는데 여기만 쳐다봐. 네. 가슴이 있잖아. 답답하고 맨날 있잖아. 뭐가 우르르 이래.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차를 타고 다녀도 뭔가 있잖아 마음이 막 불안해. 어떨 때는 있잖아 네.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안 그러냐. 답답해. 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 스물 몇 살 서른 몇 살 같으면은 뭐 어쩌고 얘기도 하지만은 어 이제는 있는 거를 지키는 세월이 온 것 같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나마 작은 거라도. 네.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계속 들다보는 건 자기가 몸이 지금 안 따라줘. 네. 그러니까 약간 냉정하게 내려놔. 네. 그렇다 해서 자식 잘못되지 않아. 네. 어? 그리고 네. 서로가 그렇게 안 보고 덜 보고 살아야지만 잘 사는 길이야. 네. 그렇게 하고 어 저기 이 집은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게 팔렸잖아. 네. 돈 다 뺏겼어. 그래서 덜 팔리 빨리 안 팔린 게 그냥 고마운 거야. 작년 재작년 팔렸으면 남자한테 뺏겼어요? 아니 누구한테 뺏겼든지 간에 네. 당신은 있잖아 뺏기고 없어. 네.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가 이른다. 당신 조상바람이 많아. 네. 조상바람이 신바람이 많아. 네.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어. 네. 점도 발포로 다닌 사람이야. 네. 아니나 어, 굿도 한 사람이야. 했어 안 했어? 굿은 안 했는데 어. 많이 했어요. 아니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보러 다니고 네. 굿이라 해갖고 다 들고 뛰는 것만이 굿이 아니야. 뭔가 방침도 했다고 봐. 네, 같은 말이야. 네. 그게 굿이라고 용어를 써요. 사람들이 방침만 못 알아듣거든. 아, 그것도 네. 당신은 알아듣네. 네. 근데 한 사람이야. 그지? 네, 했어요. 했는데 몇 년 전까지 그랬잖아. 해도 그렇다고 조금 마음이 심상해졌었지. 그지? 네. 그런데 병원도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여서 못 고치면 저서도 고쳐보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어,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할아버지가 네.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네. 사실 내가 방법을 잘 얘기해갖고 지켜주고 싶대. 아, 네. 어, 지켜주고 싶대. 네. 그냥 이게 얘기 내 답인 것 같아. 아, 네. 굉장히 약삭 바르고 약은 것 같은데 네. 혼냐 갔어. 혼냐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도 있잖아. 네. 지켜주려면은 네. 이 방법을 잘 써줘야 될 것 같아. 어. 그렇게 하고 어 지금 머릿속에 귓속에서 네. 뭐가 좀 와글와글와글 소리가 좀 잘 안 나. 애기 때문에 그런지 뭐 한창 두드리는 거. 그거 가 그 소리야. 애기 때문 아니야. 애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 애기 때문에 아니야. 한창이 들은 거 같고. 뭐. 그러니까 머릿속에 귓속에서 같이 연결돼 있잖아. 네, 뭐가 와글와글 소리가 자꾸 나. 네.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이 귀신 소리야 이래. 아. 조상 소리야. 울음 소리야. 전 환청이 들려서 애기 때문에. 아가 아니야. 니네 이제 저 조상바람 신바람이야.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게 다 보고 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가지 말고 기다리래. 하는 얘기 왜 기다리냐? 네. 넌 뭔가 어찌나 뭐를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방법을 잘 일러줘야 될 것 같으대. 아, 네. 뭐 이거 찍는 건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이해가 갔어? 네. 갔어요. 기다릴 거야? 네, 기다릴게요. 하는 얘기가. 근데 누구 있잖아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조금 무서웠던 적 없어? 에이 사람 때문에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예, 얼굴 보면은 어느 날은 부드러운데 어느 날은 막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언제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자 얘기도 무서운 거야, 그지? 네, 그 얼굴 보면 또 안 되고 무서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이 조금 이게 좀 살기가 있어요. 그 바로 무서워. 그 얘기야. 희한하게 다 봤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나 뭔가 자기가 무섭다, 무섭다, 무서움을 조금 느끼는 생각이 조금 들어. 근데 몸 방침을 쓰든지 어쨌든지 둘이 결혼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고생하는 구렁탱이로 지나는 것 같다. 지금 이름도 성도 누구도 지금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게. 결혼은 아닌 것 같아. 틀림없이 말로에 후회하고 눈물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식도 치우고 남자도 치우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말년이 편안하겠다 이런다. 궁금한 거 물어보셔. 없어요. 시원해요. 다 잘 봤어? 네. 그래도 뭐 금방 해결된 거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조금 그래도, 네, 그래도 속이 조금 아니 희한하게 딱 앉았는데 여기가 답답하고 이 속에서 눈물이 너무 흘러.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싶고 세상은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그지? 그런데 애 하나 보는 게 뭔가 모르게 차라리 어디 가서 일단 돈을 뺏기는 게 낫지. 너무 고통스러워. 그지? 제가 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야. 돈을 주는 게 낫지. 애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근데 할아버지가 안 보게 만들어주고 방침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이랬다. 내가 봤을 땐 당신 이대로 놔비두면 돈도 주고 우울증 신경도 뭐 힘들어 갖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진짜 죽는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알았지? 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시원해. 다 봤어요. 네. 애기 같으네. 찔찔찔찔 울고. 근데 좀 화장실도 가. 네, 잠시만요. 조금. 아우, 너무 급해.